시작할게요. 네. 안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빨리 와요. 여기 안 돼요. 여기 뒤에만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으면 되죠. 네, 여기요. 왜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편하게 앉으셔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그 밑에 두 자리 해서 거기까지 앉으셔. 됐어, 됐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요. 해동 얘기하지 마시고. 돗자리. 아니, 돗자리란다. 방석이요? 방석. 방석 위에 앉아서 되죠? 앉으셔도 돼요. 응, 그 위로 앉으셔도 돼요. 결혼하셨어? 아니, 안 했어요. 한 번도? 왜? 시기를 놓친 거지. 그치? 결혼 시기를 놓친 거라 맞지? 내가 좀 이상한 게 관심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좀 관심은 있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갖는 거고 2년 때가 들어올려고 하니까 관심이 있는데 자,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이는 안 보이네. 젊어 보여. 근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작년서부터 마음이 조금 신나나라는 수준이야. 응? 작년서부터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던 수준이다 그래. 응? 그래서 내가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다가 앉아있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뜬구름 잡듯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편치가 못하고 호공통처럼 뜬 것 같아. 응? 그러면 직장을 새로 구하려고 하는 건든지 직장을 새로 구하려고 그러셔? 아니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이동을 하려고 그러셔? 지금 있는데 나왔고요. 그냥 저는 따로 아는 사람하고 사업식으로 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네. 샵 같은 거 내서 하고 싶은데 피부샵이야? 아니면은? 피부샵이죠. 근데 피부샵? 일반 마사지가 아니라 이제 병원 쪽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계통으로 좀 병이나 피부나 이런 거로 이제 언니가 병원 계통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네. 조금 그냥 보통 샵은 아니더라도 보통 샵은 아니고 여드름이나 이제 피부 진료 쪽 그런 쪽으로 한다는 거 아닌데 올해는 언니도 망설이는 해야 올해는 언니가 올해는 나이로 봤을 때나 생일로 봤을 때나 내 생일달이 지나고 나서야 하기 시작을 해야지만 내가 괜찮은 수준이다 그래. 근데 언니가 어이됐든 간에 앞으로 그래도 계획은 내가 2년 정도는 더 있다가 샵을 차려야지 하려고 했었거든. 응? 근데 그 직장에서 지금 직장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응? 이쪽 교통으로 오래 하셨잖아. 그러니까 잘 빠삭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있는 지금 이제 그만둔 지 한 달? 아니 보름? 일주일? 근데 이제 언니가 있던 지금 직장에서 이 의견 충돌도 많아놨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에 너무 이거를 뭐야 내가 하는 만큼 대우를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성질이 나빠린 거야. 어 그래? 씨발 나도 하면 되지. 어? 야 나도 웬만큼 너만큼이야. 이런 식으로. 어? 성질 빼기가 난 거야. 하는 만큼 그건 하는 만큼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대우도 그렇고 그래? 씨발 그럼 옆에다가 내가 네 옆에다 한번 차려볼까?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도 생각해본 적 있죠. 그럼. 짜증나니까. 왜? 짜증나니까, 승질나니까. 우리 언니가 참 얌전해 보이고, 어여쁘게 보이고, 나이는 그렇게 안 들어 보여도, 이 승질 빼기가 보통이 아니거든. 한번 승질 내면. 응? 그리고, 그래? 씨발, 내가 갔다가, 내가 기름에다 불을 부르는 심정이야. 어떠니? 예를 들자면, 우리 언니는 저기에 불이 나고 있어. 그러면 갔다가 내가 열받으면 기름을 부어. 확 같이 부어버려라, 이거. 그러니까, 사업은, 올 지나서 하셔야 돼, 언니. 언니도 올해 지나서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 네. 올 지나서 내년 양력으로 말해줄게. 3, 4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 마지막 때 틀리면 틀렸다 빨리빨리 얘기하지? 내년쯤 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쪽.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건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직장을 조금 더 다녔다가 내후년에 할까? 아니면 그것도 괜찮아. 내년쯤에 할까?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지? 네. 그러면 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훈연에 해.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지금 아홉이잖아. 네. 그러니까 아, 하나에 하라고. 네. 그러니까 내년 훈연에 가서 하는 게 좋아. 아, 직장은 내가 얼마든지 구하려고 하면은 네. 또 나와요. 너 지금 오라는 데도 없잖아, 있고. 지금? 네, 있는데 안 갔죠. 오라는 데 있으니까 네. 내가 봤을 때 언니가 조금 더 쉬었다가 지금 당장 나가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조금 더 쉬었다가 네. 올 여름 지나고 한 달, 한 8월 달 지나고 양력으로 8월 달이지 지금. 네. 양력으로 8월 달 한 중순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슬슬 또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업이냐 이제 직장이냐 이거거든. 직장 콜. 그럼 직장을 해서 내년까지는 다녔다가 51살 때 그때 이제 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몇 살이요? 72년 3월 6일 동업을 같이 하려고 아니면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동업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 이 친구는 성격이 장난 아니라서 내가 데리고 있는 거는 이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도 자기가 대장을 해 먹어야 되지. 이 사람도 이 꼬리를 못 해 먹는 사람이야. 중간도 없어 이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만약에 언니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네. 내가 주인으로 하고 네. 자그맣게라도 시작해가지고 어차피 후년에 시작할 것 같으면 네. 그 정도 여유는 되니까 이리저리 끌이 땡기면은 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직원을 두고 하는 게 나아. 이 사람이랑 둘이 하게 되면은 부딪혀 많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고 이 친구는 계속 나하고 하고 싶어서 이 친구가 다른 데 가서 점을 저하고 많이 봤나 봐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저하고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나왔고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점을 보러 갈 때는 언니를 잡는 게 좋고 언니가 점을 보러 갈 때는 이 사람하고 안 하는 게 좋고. 그쵸. 왜 그러냐.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언니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성실하고 근면한 면이 있어. 그리고 내가 장사를, 내가 만약에 가게를 오픈한다 그러면은 언니가 그거를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완수감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데 내 마지막에 노후의 자금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갔는데 내가 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또 돈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언니를 꼭 잡아야 돼. 같이 동업자로서. 근데 다 동업자로서는 좋은데 둘 다 성격이 안 맞아. 안 맞는 게 이 사람이 이 사람 고집이 주장이 강한 사람이야. 강해요. 그리고 언니가 꺾을 수가 없어 솔직히. 그럴 것 같아. 꺾을 수가 없어. 네. 그럼 많이 처음에야 부딪히지 않지. 근데 많이 부딪힐 거야.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 제가 아마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한다 그러면은 일은 거의 제가 다 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받고 그러니까 언니가 차라리 네. 후년에 가서 네. 샵을 오픈하고 내가 직원을 둬서 하는 게 언니가 차라리 속 편해. 그럼 예를 들어서 내 후년에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하고 어느 정도 맞는 건가요? 이 사람이? 아니 저요. 만약에 혼자 제가 차려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괜찮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을까 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서 이 사람이랑 해도 똑같아. 단지 내가 같이 동업을 해서 금전적인 네. 금전적인 부분만 내가 조금 덜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네. 근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면 힘들잖아. 그렇죠. 안 그래? 네. 나는 못 빠지게 일하고 이 사람은 갖다 입으로 일하고 돈 갖다가 조금 같이 보태가지고. 아니 이 친구는 뭐 문신 같은 거나 뭐 왜 타투 같은 것도 잘 하니까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언니 있잖아 어떻게 되면은 사람이 조금 물러설 때 가서는 물러를 쓰고 이해를 할 때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 이 사람 사주 같은 경우에는 물러서는 것보다 내가 일단은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잔데도 남자의 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언니랑 하고 싶은 게 왜? 내가 그래도 자기 성격을 알고 의지를 할 수 있으니까 사업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당신한테 의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언니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얘도 물론 성실한 것보다는 재주가 좋아.
재주는 좋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인맥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 왜? 성격이 좋으니까. 활발하니까, 일단은. 근데 뭐가 있냐. 성격이 좋은 만큼 성격도 지랄 같다고. 근데 언니가 과연 이 사람하고 잘, 지금도 사업을 하기 전에는 벌써 이 사람하고 알면서 이렇게 성격이 아, 나랑 안 맞겠다 하는 걸 느끼잖아. 그럼 사업을 하면 그게 100% 맞아. 절대로 있잖아. 평상시에 만났던 사람들이 좋고 싫다 막 이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는 틀려. 그러니까는 하고 안 하는 거는 언니 생각이야. 근데 하나에 가서, 쉬운 하나에 가서 사업은 하셔. 직장생활 좀만 더 하셔. 그래야지만 이 사람하고도, 어? 나중에 이 사람하고도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언니 어이 됐든 간에 빨리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 쪼글래. 이렇게 저는 몇 군데 좀 해보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사업하는 게 지금 쉬운 건 아니잖아. 돈한 두 푼 끼치는 게 아니더라고. 넌 나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하겠다. 지금 저는 좀 잠재워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동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당장 해서 빨리 오픈을 하고 빨리 뭐든지 하고 싶어. 이 사람 성격이 그래. 지금 그래요. 말을 딱 뱉으면 이 사람은 그걸 가서 내가 직접 사야 되는 스타일이고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네. 언니는 곰곰이 따져보고 다 주위 환경 살펴보고 주변 환경 보고 시세가 어떠고 이 주변에 이 역세권이 어떤가 이런 스타일인데 이 언니 같은 경우 언니 내가 오늘 가게를 차려야 돼. 언니 우리 당장 가서 계약하자.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딱 그거야 지금.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 같이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이게 맞겠냐고. 하나는 너무 뛰어들어서 문제고 하나는 너무 재서 문제인데. 안 그래? 그쵸. 뭘 하나 가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타투를 하고 나는 피부샵을 한다 그래도 쳐. 그럼 다른 거를 만약에 중간에서 뭘 해야 된다 생각을 우리 요것도 해볼까 하면 의료 공론이 아니라 이걸 해볼까 말이 나오면 얘는 벌써 가운데다 그거를 해놓고 말아야 되는데 언니는 아닌데 그런 게 맞춰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적게 벌더라도 적게 시작하더라도 내 걸 시작하시는 게 나아 그냥. 그리고 그때 가면 이 사람이 있잖아 지쳐가지고 어디 딴 데를 가서 뭐를 누구랑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뭘 하든가 할 거야. 아니 저는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딱 이제 정해지면은 이 친구한테 그냥 떡부러지게 저는 말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문신 같은 거 하니까 저도 제가 따로 그쪽으로 좀 배워볼까 이번에 쉬는 동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타투 아니 문신? 문신. 눈썹이라든가 뭐 아이라인이라든가 그쪽으로. 그거를 제가 따로 배워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배우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아. 좀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요? 몇 배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또 갈등이 또 조금 약간 생기고. 그때 내가 봤을 때는 그쪽 그거는 그냥 별로 썩 땡기지는 않아. 제가 그거 이제 피부를 나중에 이제 하면서 같이 한다는 거 아니야. 같이 한다는 거죠. 언니가 같이 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선뜻 그것까지 물론 배우면 좋지. 배우면 좋은데 글쎄 그런 기술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 그리고 배우는데 조금 있긴 한데 글쎄 나는 그게 선뜻 땡기진 않는다. 그래요? 응 그냥 피부샵만 같이 그쪽 위주로? 응 그쪽 위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샵을 한다 해도 저는 마사지 계통은 아예 안 할 거라서 이제 여드름 라인으로 갖고서 이제 그쪽으로 치료 위주로 그냥 저는 따로 생각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갈까 지금 생각이거든요. 직장을? 아니면 사업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직장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직장은 그런 쪽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사업을 할 때는 언니가 피부샵도 같이 해야 될 거야. 그 라인으로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 그 마사지로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이 여드름 치료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은 그래도 마사지 이런 거 피부와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 그 때문에 한 가지만 그걸로 하는 것도 좋기는 해. 근데 나중에 내 고객이 생긴 다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같이 결합해서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그렇게 연결고리를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쉬운 되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혼자냐고? 동반자 쪽을 제가 못 만나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부위나 있어요? 언제쯤 만날까 해갖고. 언제쯤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기는 해요. 누가 이제 소개해서 그러면 만나기는 만나는데
갑자기 사라졌는데 올해도 됐다가 올해도 한 두 번 어떻게나 이제 1년이 됐는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아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워낙 많더라고. 그러니까 언니도 있잖아. 내가 만나려고는 해요 그러는데 언니 마음속에서도 있잖아. 선뜻 문을 못 열어. 나이 먹어서 그건 생기더라고.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래요. 언니 성격이 선뜻 마음의 문을 못 열고 2년짜는 그래도 쉬운 지금 마흔하고 쉬운 세카 쉬운 세 이제 평생 이제 혼자 평생 혼자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좀 더 늦더라도 평생 혼자는 아니야. 평생 혼자는 아니야. 그리고 왜 남들이 봤을 땐 나는 눈이 안 높아요 이러잖아. 언니가 생각할 때는 나는 눈이 안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니가 또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언니가 나름대로 눈이 눈 위, 눈썹 위에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좀 까다로워. 사람 보는 거는 좀 까칠은 한데 지금 보면은 언니 지금은 보면은 그냥 첫 이미지가 괜찮고 조금 뭐 여유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이됐든 간에 언니가 그래도 돌싱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사람만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돌싱도? 네. 애기 있어도? 애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키우고 제목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도심도 신성 착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상관은 없는데 언니는 근데 있잖아 언니 성격이 나만 받들어줘 이런 성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는데도 언니가 배려는 한다고는 하지만 언니 위주의 성격이 많아. 솔직하니 응? 맞잖아. 언니는 이 나이 먹었는데 조금 이 남자를 만날 때는 성향이 부모 같은 성향을 원해. 어? 그래도 나를 조금 애기처럼 봐주고 이뻐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어쩔 때는 짜증이 날 정도로 내가 좀 그런 면이 보인다 그래. 그러니까 언니가 있잖아 남자를 그냥 내가 언제 남자를 만나요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언제 남자를 만나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집안에 부모님 다 살아계셔요? 아니 어머니나 아버지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3년 정도 됐네요. 결혼은 아무튼 내가 여기서 조상 얘기해봤자 뭐하겠어 그치? 조상 얘기 말고 결혼은 조금 더 있다 늦춰가면서 해도 상관없어 언니 결혼은 해. 결혼은 해 언니. 지금도 예를 들어서 동반자 나타나면 일하기도 되게 싫거든요. 이쪽 한쪽 계통으로 너무 오래 일하다 보니까 우리에 대한 권태기가 있는지 공짜 일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일하는 권태기가 있는 거고 이쪽 계통 아니고 다른 계통을 일하고 싶어도 할 줄 아는 게 또 없으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 결국은 또 이쪽으로 때려놓고 배운 게 도둑질 사람 상대기가 너무 싫어서 저는. 근데 언니 있잖아 이거는 알아도 언니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앉아서 곱게 커피 마시면서 가정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못 돼. 사주가 아니 결혼을 해도 일은 하긴 할 것 같아요. 해. 1-2년 정도 제가 쉬었다가 나중에 뭘 하든지 간에 제 성격상 일은 하긴 할 건데 맞아요. 일하셔. 제가 혼자서 일하는 거하고 이렇게 가정에 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 같은 거 같고 가정은 언제 꿈이냐? 네. 좀 더 계셔야 돼. 지금 당장은 손에 집히는 가정이 없어. 그렇죠. 언니 마음만 뿐이야 마음만. 마음만 내가 지금 외롭고 좀 힘들고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안착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언니가 안착을 하더라도 언니는 내 마음의 모든 게 다 들어야지 안착이 되지. 그 안착한 생활에서 언니가 원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언니는 거기서 나와. 그걸 이어가지 않을 사람이거든. 응? 언니 이어갈 것 같아? 뭐라고? 저도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당신도 당신 자신을 모르는데 그거에 내가 왜 겁이 나냐. 내가 과연 이 가정을 꾸며서 여기서 내가 안치하고서 내가 참고 이겨낼 수 있을까야. 언니 그걸 못한다고. 그럼 안 가야 되겠네. 안 가는 게 아니지 언니.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맘에 들어? 그치?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사람 만날 때도 마천은 준다고 다 마천은 주는데 이상한 사람 좀 많던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해? 잘 만나지는 않을 뿐더러 뭐 이제 직장 다니다 보면 맨날 늦게 끝나고 사람들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좀 언니 이, 우리 이 나이에는 네. 그냥 내가 진짜 착한 남이면 돼. 그 좀 심성이 착하거나 성품이 괜찮고 네, 보는 사람을 보는 생활력이면 괜찮아. 다른 거 안 보고 정도까지만 지금 딱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인물 안 봐 그러면? 인물은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많이 안 봐? 네. 진짜지? 네. 왜냐면 어렸을 때나 인물 보지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럼 조금 못 나도 괜찮겠어? 상관없어요. 그래 그럼 시훈 하나 봐. 시훈 하나요? 언니의 이상형하고 언니 이상형하고는 조금 많이 틀릴 거야. 180도 틀릴 텐데 그래도 언니가 괜찮다면 그런 성품에 있는 남자는 나오는데 언니가 과연 그 사람을 이렇게 탁 알 수 있을까는 난 모르지. 시훈 하나 나와. 내 이상형은 아니지만 근데 성품도 착하고 성실해. 그럼 저는 좋죠. 저하고 나이 차이는 어떻게 돼요? 저보다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건가요? 연하는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 왜 언니가 언니는 언니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성격인데 언니가 챙겨가면서 하는 스타일은 그거 못하거든. 근데 완전 연하면 몰라도. 연하는 못해요. 여보세요, 당신이. 언니. 아 연하들은 몇 번 있다가 따라다닌 적이 있었는데, 아 전 남자를 안 보이더라고요. 아예. 지금도. 남자로는 안 보이지만 내가 이거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언니도 모르게 만나다 보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아, 전 못해요. 그래 못하잖아. 왜냐면 집에서도 마시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맨날 윗대가리 노릇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언니는 이렇게 대우를 받고 싶은 좋아서. 언니를 챙겨주고 케어를 해주는 사람 포근한 사람을 원하잖아. 네. 그런 사람이 나오기는 해. 나오기는 하는데 언니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고 언니가 남자를 안 만나본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51세 그 사람 아니면은 53살 돼서 그때가 나타난다는 거네요? 남자는 있어. 꾸준하게 있어. 있다고? 아, 소개를 받든 내가 진짜 이제 마음 물론 그냥 아 진짜 언니는 좀 내숭이 있잖아. 내숭이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해요 이러잖아. 네. 솔직한데 그냥 내가 지인들한테 소개도 받고 막 이래. 오픈도 털어놔 그냥. 근데 언니는 안 까다롭다고 하는데 있잖아. 주위 사람들은 봤을 때 언니가 까다롭다 생각을 해. 아가 아니라 맞잖아. 응? 그래서 소개했어. 그러면은 언니가 오이됐든 간에 저 사람한테 있잖아. 어딘가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언니 이 나이에 쉬울 때 이제 솔직히 말해서 49 쉬운이면은 야 새가 대가리에 있잖아. 정신이 똑바로 밝힌 사람 남자들이 우득 갔나. 미안해요 쉬운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잖아 언니. 돌싱이든가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거야. 맞지 언니? 언니도 49이지만 혼자 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쳤지만은 자 나만의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고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젊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신중하게 가야지 하는 게 언니가 40대 초반 30대 후반서부터 들어왔단 말이야. 응? 그 전에 언니가 남자를 안 만났어? 그거 아니야. 언니 남자 만나볼 만큼 만나봤어 솔직히. 어? 그렇다고 막 이 문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란 말이야. 소개팅은 많이 받았잖아. 그래 소개팅 많이 받았어. 근데 언니가 어디됐든 간에 남자에 대한 게 내가 20대 후반이야 30대 초반이야 언니가 남자 때문에 한 번은 상처를 받은 이유가 있어. 응? 그러기 때문에 맞잖아. 그래서 내가 남자의 학을 띄고 저 남자한테 한 번 내가 띄고 나니까 내가 과연 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왜 양다리였으니까. 아니 양다리가 아니라 결혼까지 갈 사람이 있었는데 그쪽 부모님하고 이제 안 맞아갖고 한번 헤어진 적 있었거든요. 오래 좀 사귀었다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 시부모님한테 뒤에서 그런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아예 없어갖고. 아무튼 내가 봤을 땐 그래. 시부모의 그런 것도 시자 부분의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오래 사귀었어도 결혼까지는 가려고 언니가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그 남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저씨도 어이됐든 양달이라고 언니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래. 아무튼 그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고 앞으로 현재로서는 언니가 남자를 조금 그냥 편안하게 내가 괜찮다 싶은 남자를 만나려면은 시원 하나 가면 언니 스타일은 아니지만 언니가 맞는 남자를 만난다고. 좀 아저씨 같은 남자야. 그래도 괜찮다면 언니가 만나. 언니만 포근하게 해주면 되잖아. 인물 안 따지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되니까. 꼭 보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사업적으로 할 때 언제쯤 할까 그게 제일 많이 궁금해서. 그거는 시원하나? 어때 하셔? 그리고 저는 뭐 다른 특별한 것도 그거는 없죠. 특별한 거 뭐? 사고수라든가 아니면은 직장 다니는 거 제가 지금 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다시 직장 운이 들어온다는 거든 말일이나 9월 정도 돼서 제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직장? 직장은 네. 언니가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근데 내가 당장은 지금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 지금은 당장은? 응. 지금 당장은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그래도 8월달은 그래도 한번 지나보고 생각을 해보자 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 맞잖아. 그러니까 직장은 얼마든지 나가려면 나갈 수 있다고. 그리고 자 올해 9수기 때문에 사람이 9수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무당이 아니더라도 9수는 곱게 넘어가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언니가 올해는 인간 때문에 많이 인간으로 많이 부딪히는 형국이야. 근데 응? 작년에도 보면 제 사주 자체가 인간으로 많이 좀 치려고. 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인간으로 치는 거는 씨발 내가 사람을 이 자꾸 사람하고 늘 상대하는 직업인데 그걸 어떻게 봤어. 근데 자 다른 걸 떠나서 작년서부터 올해서부터 왜 그러냐 그러냐면은 내 사주상 있잖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을 빼 씨. 올해는 작년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으니까 있었잖아. 올해는 내가 힘이 드니까 나온 거란 말이야. 인간은 항상 부딪히는 건 어쩔 수 없어. 언니 사주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대를 하기 때문에 내 운때 내 해운년에 그게 안 맞을 때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언니가 어쩔 수 없이 인간 때문에 고력은 있다 그래야. 그리고 금전은 자 금전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가장 역할 아닌 가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진 이렇게 내가 그냥 부모님을 케어하고 어떻게 보면 밑으로 동생 있어요? 동생들은 다 결혼했어요. 그래도 동생들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도 그래도 언니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뒷받침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응? 언니가 그런적인 금전적인 부분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어. 왜냐면 그냥 어머니만 케어만 하면 되니까. 엄마도 동생네 집에 있어. 케어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돈 조금씩 드릴 거 아니야. 안 줘? 줄때 됐고 안 줄때 다른 거 좀 챙겨주니까 뭐 있겠으면 이것저것 해서 그건 알아서 다 챙겨줄 거도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올해는 9수라서 네. 9수라서 조금 조심하고. 네. 언니네 우리 같은 이네 신의 줄이 있어? 네 있어요. 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다고 그래? 아니면 무당집에 가서 그런 거야? 아니면 무당집이 아니라 언니네 집안에 우리 집안에 옛날 분이 한 분 강화 쪽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치? 저희 엄마 말로는. 응 언니네 무당이 있어. 내가 저도 한번 물어볼래. 저 옛날에 언제 봤는지 보니까 그 얘기를 꺼내서 물어보니까 엄마도 그러더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 그래. 언니는 신줄이 강해. 신줄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있잖아. 언니가 그냥 뭐 신이 왔다는 것보다 느낌 이런 게 잘 맞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몸으로 조금 많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 그래서 사주팔자 액땜했다 생각하면 돼. 이때까지 결혼도 못하는 것도 어이됐든 간에 이 성이 뭐라 그랬지? 어, 권씨. 아 엄마 성은? 장씨. 자 권씨 장씨네 있잖아. 부리도 만만치 않은 부리거든. 그러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래도 내가 이 어이 됐든 간에 언니네 있잖아. 그리고 또 있어. 신의 바람이 부는 사람이. 모르겠어? 네, 모르는데. 몰라? 네. 모르는데. 그 한 번 있었던 것만 알고 있었어. 아니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또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신으로 자꾸 치는 사람이 있다고. 다 몰라? 그냥 친부리 외부리하고 이거 그런 거 몰라? 네, 그거 한 번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 있었다는 건 알고 있어서. 그래 한 번만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어찌됐든 간 신의 부리는 만만치 않게 많어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어찌됐든 간에